안녕하세요. 플런더 파이러츠의 공략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오늘의 동영상은 방어 공략 중 하나인 미로 배치법 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미로 배치법 1을 올려드렸었는데 자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똑같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입구가 있긴 있는데 요거 하나 다른 점은 요건 앞에 이런 그 배치를 유도하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쉽게 배치를 보통 하죠. 뭔가 가까우니까 동선이 뭔가 방어 건물도 없고 왠지 좀 쉬워 보이잖아요. 여기에서 함정이 뭐냐면 대포가 6개 이빠 있고 그 다음에 박격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장 여기서 큰 차이점은 얘도 깔때기 배치법의 응용법이라는 거죠. 드론 입구가 깔때기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로 또 쪼개지고 병력이 거기에다가 여기에 박격포 한 방만 떨어지면 그냥 건너는 그냥 한 방에 아니 두 방에 전멸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깔때기 방법이라는 깔때기 배치법 중 하나라니까 이런 방식 응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다가도 이런 미로를 둬서 일단 요 해적선을 또 미끼로 두어서 마치 저 아래쪽에는 해적 회관을 그 미끼 건물로 줬듯이 해적선을 두면은 이 저거너트 같은 애들이 바보같이 좀 해적선만 때리고 있어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좀 똑똑한 애들은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방어 타워가 또 이제 수비를 하고 있고 또 물론 함정도 부비취업 같은 것도 많이 설치돼 있고. 그래서 벌써 이게 안에 들어올 쯤 됐을 때쯤은 벌써 지금 생명 게이지 빨간색 보이죠. 얼마 남지도 않았어. 들어오면 벌써 이제 몇 방 맞으면은 수비 끝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저장소 같은 것들은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펜스 가까이에다가 이 저장소를 두는 사람들. 이런 것들 그냥 그 건너들의 밥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약간 오프셋해서 약간 좀 띄워서 이 그 건너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안쪽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배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 2시 방에 보면 구독 버튼 하나 떠 있을 텐데 그 꿀팁 그 꿀 항아리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새로운 공략 업로드 때마다 자동으로 업로드 그 알림 가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